안녕하세요. 맥힌의 지혜 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유럽에서 램시마 관련되는 여러 지역에서 입찰 수주 성공이 계속 나오면서, 자, 10년 넘게 지금 시장 점유율 1위를 공고히 하고 있다는 소식이죠. 자,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흐름들 한번 살펴봐 드리면요. 시장 전반적인 어떤 이제 분위기는 새벽에 마감됐던 뉴욕 증시 같은 경우가 이 다우지수는 이제 뭐 강보합권이었고요. 나스닥 지수가 0.25,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80% 좀 빠졌죠. 자, 그리고 원달러 환율 자체는 2원 90전 정도가 빠지면서 이 흐름들이 이제 외국인 쪽에서는 원화 강세로 선물 쪽에서 3천억대 이상의 흐름들이 들어옵니다만 이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 기관들이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소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있고, 기관들은 전반적으로 매도. 자, 개인들은 코스닥 쪽에서 이제 대금 매도를 하면서 거래소에서는 매도하는 모습으로 수급이 조금 이제 혼조세 흐름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는 지금 이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소폭입니다만 지금 플러스권 2460선 정도까지 유지해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수급상으로 외국인 기관들이 매도하면서 특히나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이 빠지고 그다음에 2차전지 관련되는 종목들도 흐름이 그렇게 뭐 좋은 편은 아니죠. 그래서 810선까지 좀 내려가면서 1.25%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쪽에서는 하락 종목 수가 한 100개 더 이상 많고 코스닥 쪽에서도 한뭐 3배 가까이 하락 종목 수가 많으면서 연일 매일 이제 추세라기보다는 등락을 계속 이제 하고 있는 어떤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코스피 그 차트를 보시게 되면 2600선에서 2400선까지 200포인트 하락하고 난 다음에 반등이 나고 난 다음에 지금 5일선 부근에서 뭐 소폭 등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수를 보시게 되면 9월 달에 이 900선에서 지금 이제 10월 달에 800선 밑으로 갔다가 쌍바닥을 좀 만드는 흐름에 이제 지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어떤 흐름이죠. 이런 상관에서 오늘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뭐 강보합권을 기록해주고 어제 좀 강하게 좀 반등세 나왔던 이 반도체 소부장 관련되는 부분은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2차전지 쪽에서는 뭐이 보시게 되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뭐그큰 흐름이 없는 상태에서 예. 지금 애경 케미칼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어제 오늘 재료를 좀 반영을 좀 올라가는 모습 보였고요. 자, 제약바이오 관련되는 부분들은 유한양행이라든지 오스코텍이 에스모아케에서 이 마리포사 관련되는 이그 상세 그 임상 관련되는 데이터 발표를 앞두고 초록을 하루 일찍 좀 발표를 했는데 이 MPFS 값 자체가 예상치보다 조금 안 좋았거든요. 나쁘진 않았는데, 이제 경쟁사 대비해서 뭐 독보적인 어떤 부분이 효과가 없다 해서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중에 한가까지 밀렸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이제 반영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하락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기타 업종에서도 좀뭐 살펴보시게 되면, 최근에 좀 강했던 어떤 섹터들보다는 오늘은 보면 이제 테마 쪽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 방산조 쪽에서는 이제 뭐 휴니드가 계속 이제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가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예, 중앙에너비스가 계속 이제 강한 흐름들, 이스라엘 하마스 관련되는 이제 전쟁 관련되는 종목들 중에서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과 중국 간에 이제 뭐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되는 갈등 흐름들 기사가 나오면서 오늘은 테마 쪽에서는 이 희토류 관련되는 종목들이 뭐 가장 강하게 좀 움직이는 어떤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5일선을 좀 견조하게 타고 있다가 오늘은 살짝 지금 장중에 5일선이 좀 이탈되는 흐름들의 주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아침에 14만 6천원대까지 올라갔다가 14만 5천원대를 좀 내려가면서 지금 14만 3천원대 정도 갔다가 이제 옆으로 지금 플랫형으로 조정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급상
으로는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가 조금 나오고 있는 어떤 분위기고요. 그래온 순간 거래량에서는 이제 모건스탠리 쪽에서는 매수세 흐름들이 좀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셀트리온이 1%,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92%,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2.93% 하락하면서 하락폭을 좀 키우는 어떤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기사 관련되는 부분 좀 살펴봐 드리면요. 이 램시마 관련되는 유럽에서 입찰 수주 릴레이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까지 뭐 오게 되었던 것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램시마죠. 예, 램시마는 본래 이제 그 존슨앤존슨의 자회사 이제 얀센이 1998년도에 이제 FDA 허가를 받고 1999년도에 EMA 허가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이제 이 크론병으로 승인을 받고 이후에 이제 적응증 확장해서 뭐 강직성 척추염이라든지 계양성 이 대장염 이렇게 하면서 이제 풀레벨 자체가 많이 증가되었고 유럽에서는 지금도 레미케이드가 이제 램시마에 이어서 한 절반 정도의 어떤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이제 2007년도에 이제 개발을 시작해서 2012년도에 국내에서 허가를 받고 2013년도에 EMA에서 허가를 받았죠. 그러면 지금 올해가 2023년도니까 한 10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201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가 되어서 2017년도에 이제 오리지널을 제껴버리면서 1등으로 등극을 하죠. 그래서 지금 2017년 이후에 1등으로 등극하고 지금까지 계속 이제 시장 점유율에서는 1위를 하고 올해 이제 유럽 전체 10주년 자축하는 어떤 모습이죠. 최근에 이제 프랑스, 이탈리아 여기에서도 계속 이제 수주를 하고 있다는 어떤 모습인데요.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병원 입찰 관련되는 수주를 아셉스 관련되는 부분을 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이 파리 쪽에 있는 대학병원 연합에서 여기에서도 또 이제 램시마를 향후 3년 동안에 공급하는 어떤 입찰에서 뭐 성공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프랑스에서는 2분기 기준으로 59% 정도의 시장 점유율로 오리지널 및 그러니까 뭐그 셀트리온의 이제 램시마가 거의 뭐50% 이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리지널이 한25% 정도 되니까 나머지 이제 뭐20% 정도를 이제 경쟁 제품들이 있는 거니까 거의 뭐 독보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프랑스에서 램시마의 어떤 영향력은 기타 지역 만큼 독보적인 어떤 입장을 하고 있고요. 이탈리아에서도 이제 3분기에만 5개 주정부 입찰에서 유플라이마 관련된 수주를 성공하고 그 다음에 또 움브리아주에서 인플루ximab, 레미케이드 관련해서 또 입찰에 성공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현지 어떤 법인의 어떤 커머셜 역량들을 바탕으로 램시마뿐만 아니라 후속적인 어떤 뭐 유플라이마라든지 기타 제품 관련해서도 계속 이제 시장 점유율을 유럽에서는 안정적으로 이제 확대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세계 유일의 그 SC 제형은 이제 램시마 SC가 이 레미케이드 관련되는 바이오시밀러라든지 요런 쪽에는 다른 쪽에는 없죠. 그래서 램시마 SC가 거의 독보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오리지널사가 이제 SC 제형 관련되는 부분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 레미케이드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셀트리온의 램시마와 램시마 SC가 거의 뭐 장악을 대부분 했다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듀얼 포뮬레이션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강점. 그래서 기존에 이제 그 인플렉시망 제품에서 램시마로 스위칭 그러니까 약을 쓰다가 이제 넘어오는 환자들이 이후에 이제 집에서 이제 자가 처방이 가능한 램시마 SC로 이제 유지 치료를 하는 이런 어떤 병용 요법이 이제 듀얼 포뮬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강점이 되면서 환자들이라든지 의료진 입장에서 아주 이제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어떤 흐름이죠. 그래서 램시마 SC가 단독으로도 효과가 뭐더 좋다 이런 어떤 이제 결과치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유럽 전역에서 이런 확대되고 있는 부분들이 10월 말에 예상되는 10월 28일에 예상되는 미국 쪽에서도 최종 허가를 받는다라고 하면
내년도에 어떤 본격화된 어떤 램시마 SC 관련되는 미국의 어떤 매출 증대도 좀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램시마 관련되는 부분이 굳건한 상태에서 기타 뭐 투쿠시마, 후주마 추가적인 이제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부분, 램시마, SC 이런 부분까지 이제 확장들을 계속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병 이후에 결국 이제 개선된 어떤 원가율을 통해서 좀더 이제 차별화된 어떤 가격 전략으로 가격을 좀더 낮출 수 있으니까 기타 이제 유럽 전역에서도 이 경쟁 입찰에 어떤 주도적으로 하면서 이 볼륨이라든지 캐파 확장들 더 이제 할수 있는 어떤 부분의 어떤 계약을 또 향후에 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과를 확대하고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램시마 관련된 어떤 장점들을 가지고 있고 이 환자들이나 의료진들의 어떤 신뢰가 램시마 SC까지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뭐 오래 갈수 있는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캐시카우 있는 상태에서 기타 이제 추가 이 바이오시밀러였던 학산과 유플라이마와 램시마 SC의 미국 성공의 어떤 기반에서 이제 회사의 어떤 이 성장들을 더뭐 도외해 나가는 어떤 흐름인데요. 오늘은 주가 측면에서는 살짝 좀 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옷장에는 밑꼬리가 나오면서 이 부분들이 회복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니까 이 부분 확인하는 어떤 흐름도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